처음에부터 말씀드리면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중간 정도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고답 찍는 이런 문제 유형이 꽤 많았었는데 판례 위주로만 냈을 때 그거보다는 좀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또 너무 고민하고 막 한참 해야 풀거나 도저히 못 푸는 문제 그런 게 또 많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게다가 아마 푸는 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도 좀 있는데 다만 답은 또 빤히 보이게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답은 확실하게 풀 수 있어서 오히려 뭐 그렇게 크게 부담 느끼지 않은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독서실 요즘에 쉬는 날 그게 가끔 가는데 그 학원에 그 형법 그 경찰 공부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대화를 안 나누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짐을 빼더라고요. 독서실 그래서 아우 시험을 잘 봤나 싶어가지고 이제 안 볼 거니까 싶어서 이번 난이도가 어땠냐 물었더니 무진장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국사 이야기 하는 줄 알고 국사는 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려웠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국사 말고 형법 그랬더니 형법은 아주 어려웠다. 자기 뭐 학원에서도 7점 넘긴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아닌데라고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공부했냐 했더니 3개월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3개월 공부했으면 무진장 어렵게 느껴지겠죠. 아직 제대로 해독을 안 했으니까. 근데 한 어느 정도 한 몇 해독 하고 문제 좀 어느 정도 풀고 왔으면 그게까지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바로 하죠. 자, 1번 죄형법정주의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최근에 갑자기 좀 안 나오다가 원래 죄형법정주의는 20번 내면 20번 동안에 한 17~18번 냈었으니까 거의 무조건 내는 데였는데 갑자기 최근에 한 두세 번 안 냈었죠. 이번에 다시 냈어요. 자, 1번부터 보시죠. 요거는 우리 저번 주 아침 테스트 문제 풀었던 거네요. 성폭력 범죄에 처벌하는 특례법 13조는 성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말, 글, 물건 등을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 명백하므로 성적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직접 상대방의 주거지의 출입문에 끼워넣음으로써 상대방의 전달한 행위는 이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죠. 왜? 제가 직접 쪽지를 끼워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급할래. 이거 우리 저번 주 아침 테스트 문제에서 풀었던 문제였죠. 이게. 그다음에 2번은 최신 판례예요. 요거는 최근에 한 두세 군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누구나 보고 들어갔던 지문인데 자동차관리법은 구체적 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이며 58조 3항의 위반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적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예, 말 그대로 처음부터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깜빡하고 누락한 거 이거는 허위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예요. 근데 이것도 최신 판례는 벌써 몇 군데 시험에 나와서 많이 보셨던 질문일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이거는 옛날에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옛날에는 상당히 자주 단골로 출제됐던 건데 최근 한 몇 년 안 냈었어요. 근데 옛날에 워낙 많이 나왔던 기본 판례죠. 무면허 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해서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면허를 못 받은 거 근데 받았지만 정지된 거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 법률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면허를 받았지만 후에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맞죠? 왜? 따로 효력이 면허를 받았지만 정지된 경우가 따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죠. 네, 마지막으로 4번은 뭐 무난한 지문이에요.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이 되고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한 말이죠. 답은 1번인데 뭐 이건 무난한 재형법적인 문제 중에서는 아주 쉽진 않았지만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1번은 너무 빤하게 답이 1번 지문이 확실히 빤히 답이 보였고 2, 3번 지문도 최근에 기출문제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 4번은 너무 뻔한 지문이어서 1번은 웬만하면 안 틀릴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2번 위법성 조각사유 옳은 거 여기가 조금 피곤한 문제였어요. 근데 1번 보시면 형법 252조 1항의 촉탁수나 살인죄는 피해자의 승낙을 배제하는 효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지의 위법성 조각은 불가능하다. 틀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낙받고 소극적 안락사 같은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위협성이 조각될 수 있죠. 1번 틀렸네요. 그다음에 2번. 2번은 이것도 우리가 저번 주에 아침 테스트 문제 때 풀었던 거네요. 수업 시간에 풀었네요.
그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가 무수혈, 자기는 수혈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무수혈 인공고관절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받았는데 진지한 의사결정에 따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무수혈 수술 동의 아래 수술을 진행했는데 예,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혈하지 않다가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면 의사는 업무상 과실사의 죄책을 진다. 이게 틀렸죠.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지만 수업시간 했었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가 절대로 수혈 안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동의를 받느라고 시간이 지체됐죠. 그 뒤늦게 수혈했지만 늦은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 그게 판례 내용이었잖아요. 2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 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 그러니까 결과반가치 이론론, 결과반가치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얘네들은 우연방에 대해서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방에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결과반가치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 따르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니까 결과반가치가 탈락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적대해서 무죄라고 보자 했잖아요. 이게 답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연방이가 교사시험 사상 한 15년 만에 지문 한 개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15년 만에 이 지문 냈네요.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던 최신 판례예요. 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이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위협성이 조각된다. 틀렸어요. 이거 통념을 넘었다고 봤어요. 원래 그 상법에는 주식회사의 그 주주에게 어떤 특정한 투표를 할 걸 요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다만 통상적으로 주총 참가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주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20만 원 정도의 상품권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해서 정당이 안 된다고 본 사안인데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던 판례인데 이번에 최신 판례인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도 답은 3번이 너무 뻔하잖아요. 우연방위 결과반가치 이런 논은 결과반가치 탈락했으니까 이것만으로 위협성이 적대해서 무죄라고 본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확실해서 이것도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 중에는 뭐 다른 질문 몰랐더라도 워낙 답이 3번이 확실했으니까. 그다음에 3번 과실범. 제가 저번 주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실범은 앞으로 계속 한동안 낼 거라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또 나왔죠. 이렇게. 자, 1번 질문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함께 술 마신 다음에 만취한 피해자를 촛불이 켜놓은 방 안에 혼자 눕혀놓고 양쪽 가기 위해 종이로 된 양쪽 가기 위에다 초막 올려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자 사망했다면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틀렸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애가 몸을 뒤치다가 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였잖아요. 당연히 과실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틀렸죠. 물을 수 있다죠.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뭐 저번 주 공부했던 실내 원칙 대표적인 판례죠. 육교 및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보도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차도로 뛰어들 걸 예견하기 어렵죠. 실내 원칙.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저번 주에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피해자 이 그거잖아요. 합법 재대책 이론. 할머니는 간경변증이니까 어떤 경우도 절대로 수술 받으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아온 할머니가 그 피부 이식 수술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 어차피 부작용을 설명 받았어도 어차피 수술 받았을 그 판례. 그래서 보시면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피해자에게 화상 치료를 위한 가피 절제술과 피부 이식 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심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실시한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했어요. 근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해 행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간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죠. 왜? 어차피 이 할머니는 위험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나 이거 경고했더라도 어차피 수술을 받았을 거니까 합법적 대책을 했어도 결과는 피할 수 없으니까 인간관계가 없다였죠. 네, 마지막으로 4번은 그냥 일반론이에요. 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무 위반을 통한 행위반가치, 결과 발생을 통한 결과반가치 찾을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니까. 답은 1번이 답이었어요. 이것도 무난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번. 책임 조각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내일 공부할 내용이에요. 내일 여기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내일 여기를 공부하면 이건 너무 쉽게 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1번 질문 보시면 야간에 자기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라고 오인하고 상해 고의는 없이 방위사로 폭행했어요. 그럼 여러분 정당방위가 되려면 객관 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 범위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관 요건으로서 방위 의사가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으면 정당방위로 위협성이 조각돼서 무죄. 이게 있는데 이게 없는 경우, 이게 우연방위. 없는데 있다고 확인한 거, 이게 오상방위. 다른 말로 위법성 조각서의 전혀 착오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 사건은 부당한 침해가 없잖아요. 룸메이트였잖아요. 근데 강도라고 확인하고 방위서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상방위 사안이에요. 갖고 처음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은 뺄게요. 갖고 여기 학설이 다섯 개 있어요. 갖고 그 유치 공설, 그다음에 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그다음에 그 고의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얘네들은 이거를 구성요건 착오로 봐요. 구성요건 착오로 보니까 일단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이제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하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이 네 개 학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내일 수업할 때도 다시 강조하겠지만 다만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상해, 살인 이런 말 나오면 그냥 풀면 돼요. 갖고 상해나 살인의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이제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처벌해요. 다만 시험에 나올 때 폭행이나 나오면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내일 다시 공부할 거예요. 왜? 폭행이 나오면 구성요건 착오로 가서 고의가 조각돼요. 다만 이제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가야 되는데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과실이 있더라도 결론은 무조건 무죄가 돼버려야 돼요. 요 네 개 학설에 따르면 무조건 무죄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1번 질문 보시면 야간에 자기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라고 오인하고 상해 고의는 없이 방위 의사로 폭행했어요. 근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가 가능했어요. 즉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한 거예요. 과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법익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행위자는 무죄가 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법익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폭행의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이제 과실이 있었으니까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폭행죄는 과실범으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돼요. 맞는 질문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건데 내일 공부할 거예요. 자, 엄청난 체력의 힘의 소유자인 치혁 선생이 연약한 16살짜리 여학생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서 갑의 손으로 옆에 있던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의 상해는 12조의 강연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 틀렸어요. 여러분 내일 공부할 건데 강연행위라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서 강연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일단 이런 거요. 남편이 아내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두드려 패면서 허브에 곧장 써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한 거예요. 하고 아줌마가 안 쓰겠다 하니까 막 두드려 패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어쩔 수 없는 거듭된 폭력박에 시달린 남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곧장 썼어요. 그러면 이 아줌마는 행위성 인정되고 무고죄의 구성요건 해라고 위협하지만 강연행위로서 이걸 안 할 걸 기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A가 내가 네 대신 곧장 다 써놨다. 너는 지장만 찍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안 찍겠다 하니까 강제로 손을 잡아다가 눌렀어요. 그럼 이때 이 아줌마는 여기서 끝나요?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이때 이 아줌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장에 불과했던 거죠. 결국 이 사건은 H가 고소장을 쓰고 지가 도장 찍은 거지 이 아줌마가 책임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거는 강요되는 게 아니라 행위성이 없으므로 형법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예요. 내일 다시 하겠는데 옛날에 일단 내일 이건 내일 수업할 때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행위성이 없으므로 형법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야 돼요. 내일 다시 공부하실 거고 그다음에 3번은 뭐 내일 공부할 편인데 이거 우리 옛날에 부작위범 할 때 공부했어요.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 내에 지급 후 2만째는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줄 수 없었던 경우 이때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 조각. 그러나 단순한 경영부진으로 자금압박받아 못 준 거 이건 기대 가능성 인정됨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판례예요. 그래서 경기 불안의 상황에서 임금 지급을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지만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다는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돼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책임이 조각되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기본 판례예요. 수학여행은 대학교 3학년생 중에 일부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나이트클럽에 단체 입장을 시켰는데 그 중에 여학생 한 명이 아직 그 19세 몇 개월짜리 미성년자가 끼어 있었죠. 7살 때 학교 가는 바람에 대학교 3학년인데 아직 성인이 못 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걸 예상해서 그 학생들 수십 명을 일일이 이 증명서로 확인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 통념상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문제되는 건 없는데 다만 2번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예를 이게 그런 건지를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데서 실력 차이가 나오는 건데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뭐 이건 틀릴 건 크게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다가 뭐 1, 3, 4가 워낙 확실해서 그다음 5번 자 형법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봐라요. 자 1번 행위자가 첫 번째 행위로 이미 의도한 결과 발생했다고 믿었어요. 우리 저번 주 공부했죠. 개괄적 고의. 자기는 첫 번째 벽돌로 내리친 걸로 피해자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연속된 두 번째 행위 그 사체를 유기하겠다는 의사로 웅덩이에 매장했는데 질식사했죠. 실제로는 연속된 두 번째 행위로 결과 발생한 경우 첫 번째 행위의 미수와 두 번째 행위의 과실의 경합범으로 처벌이 된다. 틀렸죠. 여러분 판례 따른 일이잖아요. 문제가. 근데 판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의도했던 살인의 의도했던 결과가 결국 실현된 것으로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원래 의도했던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가 판례였죠. 그래서 결국은 기수로 처벌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기억만 틀렸어요. 판례는 개괄적 고의 경우는 기수로 처벌하죠. 그 다음에 2번 정당방위 소행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방위행위에 대해서 자 이거네요. 금방 정당방위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하고 방위해서로 나간 오상방위 다른 말로 위법성 조각사의 전혀 착오 문제예요. 자, 근데 내일 공부할 건데 자 여기에서 위법성의 인식을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파악하는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자 근데 요 학설이 다섯 개죠. 하나 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엄격 책임설이라는 학설이 있죠. 이 엄격 책임설은 얘네들은 이제 금지착오로 봐요. 하고 금지착오로 봐서 일단은 고의는 인정된다고 봐요.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16조에 따라 5인의 정당한 이유를 따져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조각돼서 무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유죄로 처벌한다고 그랬죠. 자 이게 엄격 책임설이에요. 내일 공부하실 건데 자 근데 독자적인 책임조서로 파악하는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구속요건 고의는 언제나 구속요건 고의는 언제나 인정된다 맞죠? 얘네들은 일단 고의는 항상 인정해요.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될 뿐이지 고의는 항상 인정되죠. 맞는 질문이었어요. 내일 이런 파트 공부하시면 배우실 거니까. 그다음에 3번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행위자는 위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이거 뭐라고 부르죠? 처음 하신 분은 모를 거고 내일 공부할 건데 이것도 자 인식과 발생이 불일치할 수 있는데 인식 사실은 자기는 위협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교장이 양귀비를 씌우면서 나는 교육 목적이니까 위협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양귀비는 어떤 목적이든 다 위협하다고 그랬죠. 요거를 금지착오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고 얘는 16조에 따라 고의는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조각 없으면 유죄 판결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거꾸로 자기는 위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위협하지 않은 거. 자, 공부 좀 하신 분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자기는 위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는 위협하지 않은 거.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동성애는 우리 법상 처벌돼서 규정이 아예 없잖아요. 위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동성애를 하면서 위협하다고 생각한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환갑범이라고 부르고 얘는 어떻게 해요? 항상 불벌. 처벌 안 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지문 보세요.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행위자는 위협한 것으로 오인했어요. 이거잖아요. 위협하지 않은 행위를 행위자는 위협하다고 오인했어요. 자 이러면 행위자는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로서 법률의 무지에 대해서 형벌을 부여해야 된다. 틀렸어요. 아까 이런 경우에는 환각범으로 항상 불벌이죠. 항상 불벌. 이것도 내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리얼번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동일하다. 맞죠? 오늘 여러분 아침 테스트 문제도 풀었지만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건 딱 하나뿐이잖아요. 갑이 을을 죽이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병이 죽은 거 이것만 결론이 다르고 추상사례 차고 이를테면 갑이 을을 죽이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개가 죽었다 또는 오인해서 개를 잘못 죽였다 이때는 통설판례 일치하잖아요.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산학계으로 해결합니다. 결론이 똑같잖아요. 이건 맞는 질문이었죠. 그 다음에 6번 미수범 여기서부터는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안 배운 내용들인데 자 미수범 옳지 않은 것 1번 워낙 기본 판례예요.
소송 비용을 편취하겠다는 의사로 소송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산 침해 위험성을 범죄 사실을 가진 일반인이 아닌 행위자 인식을 기초로 판단하여 위험성이 인정되나 소송 비용의 지급 청구는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서 소송 사기의 불능범으로 무죄가 된다. 틀렸어요? 이건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 판례는 워낙 시험이 많이 나오는 중요 판례죠. 근데 결론은 맞죠. 불능범으로 무죄가 된다는 맞아요. 다만 얘는 추상적 위험설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판단해요? 두 번째 줄에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행위자의 인식 사실을 기준으로. 근데 이때 이 행위자는 똑똑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6번에 1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밑에 보세요. 불능범 해설 보세요. 밑에 해설.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실을 놓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을 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돼요. 갖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소송 비용을 편취하겠다는 의사로 소송 비용을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 비용에 관한 청구 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 똑똑한 일반인이 판단을 봐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자, 결론은 맞는데 논거를 틀리게 했죠. 이게 요즘에 이런 문제들 좀 내요. 이렇게 좀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읽으면 맞네 하고 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려버렸죠.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도 여러 번 했잖아요. 이건 추상적 위험설이니까 이건 따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어쨌든 넘어가시고 어차피 미수할 때 다시 공부할 거니까. 자, 2번. 이건 우리가 했네요. 위험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 허리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다가 강간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그 안면부 자상에 상해 입혔다면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범이 성립한다. 맞죠? 특수강간치상죄는 미수 규정이 있지만 판례가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특수강간이 기수도 미수는 다치면 기수로 처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판례. 그다음에 3번 아주 기본 판례죠. 절도죄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예요. 또 야간이 아닌 주간이라도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면 이건 주거 침입죄만 될 뿐 절도는 착수로 볼 수 없죠. 이건 기본 판례고. 그다음에 4번도 이것도 기본 판례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과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에 찔렀는데 많은 피가 흘러나온 걸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거는 자의성이 없죠. 중지미수가 될 수 없죠. 이건 장애미수였죠. 그래서 뭐 이거 답은 근데 저는 솔직히 1번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을 잘 못 읽어가지고 근데 2번과 3번과 4번이 너무 명쾌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1번에 맨 끝에 불능범으로 무죄 맞네. 워낙 많이 나오는 판례니까 그럼 2번도 맞네. 3번도 맞네. 4번도 맞네. 답이 없네.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보다 보면 그 1번에 이 추상적 위험설을 취한 거니까 이 사건은 그렇게 생각했었을 건데 어쨌든 뭐 이것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다음에 7번 자, 이 7번은 그 1번 지문은 여러분이 강론에서 공부하는 판례죠. 강간죄 파트에서 얼마 전에 사시 마지막 시험인가 한번 나왔던 거죠. 갑을병은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에 암묵적으로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거리에서 흩어져서 동시 또는 수차적으로 피해자를 각각 강간했어요. 각자 한 명씩만 강간했어요. 그렇다면 각 강간의 시행에도 시간 장소로 협동관계 있었다고 봐서 이거 합동강간인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합동강간죄는 윤간 한 여자를 여러 명이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명씩만 있어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이면 이것도 합동강간인 특수강간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2번 너무 기본 판례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얻기 위하여 증거 조작된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처벌되지 않은 소송 당사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 정범 형태의 소송 사기죄가 되죠. 기본 판례고. 그 다음에 3번 간접 정범의 피이용자가 을을 병으로 갑을 을로 오인하여 살해했다면 법정적 법세에 따르면 간접 정범은 살인죄의 고의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맞죠? 자, 이거 수업할 때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A가 B한테 갑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어요. A가 B한테 야, 갑을 죽여라 한 거예요. 그래서 B가 갑을 죽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얼굴이 똑같이 생긴 을을 잘못 죽인 거예요. 이때 A와 B의 죄책은 이거 교사에서 공부하죠.
그럼 일단 항상 정범이 B부터 봐야 되는데 정범 뭐요? 구체적 사례 사고 중에서 객체적 사고를 익혔잖아요. 이건 학설들이 없죠. 어느 학설에 따르든 고의가 이리 옮겨져서 을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문제가 없어요. 을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문제가 없어요. 갑을 을로 오인했다. 그럼 이거 그림 바뀌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이죠. 그러니까 A가 B한테 을을 죽이라고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B가 을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얼굴 똑같이 생긴 동생 갑을 잘못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비유 죄책은 이건 학설들이 없어요. 구체적 살인사고 중에 객체사고니까 어느 학설에 따르든 고의가 이리 옮겨져서 갑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문제는 얘가 무슨 죄냐죠. 얘가. 그런데 여러분 얘 입장에서는 얘는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도구. 따라서 얘 입장에서는 도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A 입장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A는 을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B라는 도구를 가지고. 근데 이 도구가 잘못돼가지고 갑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구체적 사례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때 학설인 구체법설에 따르면 피곤해진다고 그랬죠. 왜냐면 미수와 과실의 상상기업 문제로 가야 되니까. 그러나 판례인 법정법설에 따르면 상관없죠. 어차피 같은 법규니까 고의가 이리 옮겨서 갑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은 술집으로 가던 도중에 앞서 가던 갑과 피해자가 부딪혀 시비가 붙고 이어 뒤따라오던 갑은 피해자를 뒤로 밀어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술집을 향해 떠났어요. 이에 뒤따라오던 을이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와 피해자를 또다시 가격하여 피해자가 이걸로 사망했어요. 갑과 을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솔직히 이거는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요. 출제자가 좀 명쾌하게 못 냈어요. 자, 처음 하시는 분은 모를 거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거는 원래 그거예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문제예요. 상해죄 동시범 특례. 근데 이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려면 갑과 을이 의사 연락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의사 연락이 있는지 없는지가 안 써 있어요. 물론 언뜻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출제자를 최대한 좋게 평가해가지고 의사 연락이 없어서 상해죄 동시범 특례로 푼 거라고 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틀렸죠. 왜 그래요? 맨 마지막에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이게 틀렸죠. 정확하게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죠?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이 되진 않죠. 왜? 의사 연락이 없으니까. 다만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예에 따라 처벌하죠. 예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상해치사 동시범 특례할 때 강조했잖아요. 공동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의사 연락이 없으니까. 다만 의사 연락이 없으니까 공동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공동이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동으로 처벌한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질문인데 솔직히 출제자가 이걸 어떤 의도로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1번, 2번, 3번이 너무 명쾌해가지고 그럼 고르면 상대적으로 고르면 답이 4번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8번 죄수 문제. 자, 기억번지문 아까 아침에 한 거네요.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네요. 아까 강도한 타인 카드로 현금지급기 현금을 인출했어요. 그러면 카드에서는 강도죄 따로, 그 다음에 강도죄와 별도로 따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맞죠? 우리가 오전에 아까 승낙할 때 했지만 강취한 타인 카드는 카드상의 동의가 없었잖아요. 양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에서는 강도죄, 현금에 대해서는 양해가 없었으니까 따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죠. 기억번 맞는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워낙 기본 판례죠. 누구나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 받은 다음에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송금 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돼요. 문제는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횡령죄가 성립해서 양죄는 실체기압. 틀렸죠. 이건 뭐죠? 사기만 될 뿐 따로 횡령죄는 안 돼요. 왜? 범인과 그 피해자가 믿고 맡기는 신임관계 위탁이 없잖아요. 사기만 될 뿐 따로 횡령죄는 안 되죠. 기본 판례. 그 다음에 디귿번도 우리가 많이 했던 음주로 인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와 그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기합이다. 맞죠? 음주운전한 거 따로, 사람 친 거 따로니까 실체기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절취했어요. 그럼 카드만 피해를 줬죠. 근데 이걸 사용까지 했어요. 그럼 이건 새로운 피해가 있는 거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인은 선행 절도의 불가벌 사용인가 아니라 따로 죄가 성립하죠. 이를 틀렸고 나중에 다시 할 거고. 9번, 1번 지문. 이건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네요. 지금 이 판례 저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네요. 저번에 나왔었는데.
자, 형사 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 판결 받을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미결 구금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죄 판결에 따라 형이 실제로 집행된 거로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론,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결론, 그 미결 구금 기간은 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죠. 이거 이래서 기출 문제를 바로 저번 기출 문제 또 풀어봐야 되는 게 저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 수석해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면서 검사를 부인했다가 두 번째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업무 관련하여 돈을 수수했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볼 수는 없죠. 예, 맞고. 그 다음에 3번,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서 법정에서 형의 가중감면을 거쳐서 형성된 처장의 범위 내에서 양형조건을 참작한 형은 선고형을 정하죠. 이건 뭐 나중에 배우실 거고 순서는. 그 다음에 4번, 장량강경이란 법률상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장량강경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감경이에요. 근데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으면 항상 장량강경이 우선해야 된다. 틀렸죠? 자, 공부 좀 하신 분들 어떻게 해요? 각 특, 누, 법, 경, 작 순서로 하잖아요. 장량강경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다 하고, 하고 법률상 강경이 여기 있잖아요. 법률상 강경하고 그래도 봐줘야 되겠다. 이때 맨 마지막으로 장량강경 하죠. 이렇게. 너무 뻔하게 4번이 답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0번 첫 번째. 자, 답은 자기가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점포에서 점포 주인의 부재중인 틈 타서 금고에 있는 돈과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어요. 갑은 절도죄. 틀렸죠? 이것도 솔직히 좀 문제가 있어요. 출제자가 너무 문제를 성의 없이 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 전에 처음 하신 분은 모르실 거고 공부 좀 하신 분들, 자, 그 가게의 종업원은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래 종업원이 가게 돈 훔쳐내거나 하면 원래는 절도죄죠. 단 예외가 하나 있죠. 오토바이란 단어가 나온 판례 두 개 있었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라고 했더니 갖고 도망가 버리거나 또는 주인이 돈하고 오토바이 키를 주면서 조금 있다가 이거 써라 하고 갔는데 예, 갖고 도망가 버린 경우. 요때는 예외적으로 그 사실상 신인강경 위탁에 따라 보관자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요때는 예외적으로 무슨 죄다? 횡령죄가 된다고 그랬죠. 횡령죄 절도가 아니라. 그래서 요 사건은 오토바이 판례니까 횡령죄예요. 다만 이게 횡령이 되려면 앞에 그 말이 써 있어야죠. 가스대금은 어디다 쓰고 오토바이는 배달할 때 쓰라고 하면서 갔는데 갖고 도망갔다면 횡령이 확실한데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절도가 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건 출제자가 문제를 좀 대충 낸 거예요. 그냥 오토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횡령이니까 뭐 이렇게 그냥 출제자가 너무 쉽게 문제를 낸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취지를 좀. 그래도 어쨌든. 예. 근데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자 갑은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천만 원을 인출한 다음에 곧바로 통장을 갖다 놨어요. 근데 통장 자체에 가지는 경제가치가 인출된 예금만큼 소모했다고 볼 수 없고 통장을 사용하고 반환한 이상 영득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얘가 예외죠. 원래 남의 신용카드를 잠깐 쓰고 갖다 놓으면 특수한 기능과 침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죄가 안 돼요. 단 딱 하나 예외가 예금통장이었죠. 예금통장만은 가치 침해가 있죠. 왜? 원래 500만 원으로 찍혀 있었는데 얘가 돈을 인출하는 순간 잔액이 0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증명적 기능의 침해가 있잖아요. 요거는 새로운 특수한 기능과 침해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판례가 영득의사가 인정돼서 절도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다음에 3번 절취한 자기합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슨 돈을 환부한 행위는 따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절도에 불가벌 사용이 이게 답이네요. 이건 너무 뻔하죠. 이게 뭐 이거는 수업시간에 워낙 강조하지만 자기합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게 보고 그건 누 거다? 돈놈 거라고 그랬어요. 따져 그 음식점 주인도 그 수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용이었죠. 이거랑 같은 판례가 뭐 있어요? 열차 승차권 훔친 애가 기차에 가서 환불 받은 거하고 요거 두 개는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식당에서 나가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에 전원을 켜둔 채 뒀다가 한 달 뒤에 철거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됐더라도 절도죄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자기가 사용하는 전기를 소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도죄 안 되고 단지 그 전기 요금에 대한 민사 책임만 질 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무난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은 확실하게 3번이 너무 뻔하게 답이 확실하게 3번이 있었어요. 불가벌 사용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다만 1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오토바이라는 단어를 써줬기 때문에 횡령죄의 취지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다만 그 전제가 보관의 의미가 빠져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문제가 있어요. 넘어가시고
여기까지가 일단 반절인데, 그 이번 교사 시험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 나왔던 점을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지문, 다만 알 수 있는 지문인데 그거를 말을 좀 바꾼다든지 새롭게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로 좀 낸 형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답 짓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조금씩 변형을 해서 낸 형태가 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11번. 어차피 나중에 다시 다 할 거니까 뭐 자세히는 필요 없고 그냥 자 11번에 폭행죄가 나왔네요. 자, 흉기기타 위험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범죄와 저는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겠다는 의도 아래 흉기 같은 위험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다면 이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많이 했던 판례 두 개 있잖아요. 위험물건 자동차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는데 피해자는 몰랐어요. 그래도 특수소개죄. 또 칼 들고 강도로 갔는데 아니 강간하러 갔는데 피해자 겁이 많아가지고 반항을 안 하니까 식칼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흉기유대 강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피해자가 알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다음에 2번 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력의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현적으로 제압될 걸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다. 뒷부분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 해설 보시면 상대방의 의사가 현적으로 제압될 걸 요하진 않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판례인데. 그 다음에 3번 폭행이나 전속폭행죄의 범행이 동일한 폭력수법의 발현으로 인정되면 제일 센 상습 전속폭행죄로 포괄일지로만 되고 그 다음에 4번 갑은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화기를 던지면서 손을 피웠어요. 다만 특정인을 겨냥해 던진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때의 소화기는 위험 물건에 해당하지 않죠. 이것도 뭐 많이 공부하는 판례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 2번 지문이 별로 안 봤던 지문이 나왔어요. 다만 1번, 3번, 4번이 너무 명쾌해서 답은 뭐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2번 협박죄.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약을 고지하는 경우 그 해약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았을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틀렸죠. 이때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죠. 다만 이게 정도가 심할 때 협박죄가 되는 것이지 정당한 권리행사 일환일 때는 협박죄가 될 수 없죠. 그다음에 2번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비위를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기한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용법상 상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것도 판례가 된다고 보는 사안인데 이거는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던 질문이죠. 근데 3번 자, 갑이 슈퍼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상상적, 그렇죠? 실체적이죠. 그 잘린 우리 수업생 많이 했잖아요. 그 마트에서 잘린 애가 칼 들고 와서 주인을 협박해서 왜 나를 잘랐냐? 그럼 협박죄. 그다음에 칼 들고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았어요. 업무 방해죄. 이들 간의 관계는 주인 협박한 거 따로, 손님 내쫓은 거 따로니까 별개 행위니까 이건 실체적 계약이 돼야 되죠. 그다음에 4번. 근데 답은 확실해요. 4번이. 자,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약고지로서 협박죄가 되려면 저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약고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표적인 판례가 뭐예요?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모두 네 책임으로 하겠다. 이것만 갖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어떤 해약을 갈 것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그 판례. 그래서 솔직히 다른 지문들이 좀 피곤한 지문들이 있었어요. 1번, 2번 같은 거. 특히 2번 같은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너무 4번이 명쾌해서. 그다음에 13번 강간과 추행해제. 자, 1번 강간죄는 피해자의 한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케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착수가 있다고 봐야 되고 실제로 이런 폭행협박으로 한거가 불가능해 되거나 곤란케 되어야만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맞죠? 여러분 그 판례 내연녀의 딸 사건 판례 있었잖아요. 그 판례. 그 딸이 힘으로 뿌리치는 바람에 강간을 실패했더라도 어쨌든 착수를 개시를 한 거니까 착수가 있다. 그 판례. 2번 또 나왔네요.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에 성기를 제외하고 구강에 신체의 일부,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한다. 틀렸죠? 여러분 이 유사강간죄가 되려면 이거 전문 문제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지만 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 여러분이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남자 성기를 여자 성기 아닌 곳에 넣거나 또는 여자 성기에다가 남자 성기 아닌 것을 넣는 거 요게 유사강간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구강에다가 성기 아닌 거를 넣었어요. 그럼 이거잖아요. 이거 구강은 입을 말하는 거고
그 신체 일부, 단 성기를 제외한, 그러면 입다 여자 입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은 거, 이걸 유사관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성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둘 다 성기가 없잖아요. 유사관관 이제 안 된다고 그랬죠. 저번에도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저번 시험인가, 저저번 시험에도. 그다음에 3번 갑이 피해자가,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거네요. 갑은 피해자가 심신상신의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자기 아내 친구가 만취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무사로 피해자를 가늠했어요. 근데 피해자는 실제로는 심신상신이나 한거불능이 아니었어요. 만취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인식사실은 범죄 요건이죠. 근데 발생사실은 범죄 요건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불능범, 불능미수라고 부르는 영역이었죠. 예? 저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요. 이거 중간간죄의 불능미수 성립한다. 맞네요. 그럼 4번. 강간죄에서 폭력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꼭 폭력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돼야 되는 건 아니다. 맞죠? 특히 최근에 이런 판례 유형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판례가 그거잖아요. 그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삽입은 안 하고 자기 혼자 자기만 하겠다 하면서 여자한테 옷 벗고 누워 있어달라고 했어요. 하고 여자가 그것까지는 해주겠다 하고 누워 있었는데 남자가 갑자기 삽입을 시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싫다는데 억지로 몸을 누르면서 삽입을 한 거, 이것도 강간이 된다는 판례. 근데 이때 폭협박이 간음행위보다 먼저 있지 않았잖아요. 이게 삽입할 때 이제 힘을 사용한 거잖아요. 이것도 강간이 된다는 판례, 그 판례죠. 이건 요즘 많이 나왔던 판례죠. 근데 답이 2번이 너무 뻔했어요. 저번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14번 명예에 관한 죄, 옳은 거 골라야 돼요. 자, 1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310조는 적용 여지가 없다. 맞죠. 이거는 왜냐면 310조는 310조 1항만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 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의사정과 종합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칠 정도예요.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특정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죠. 특정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MB가 뭔말 했다 그랬어요. MB란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MB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MB란 말을 썼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특정되는 거니까 당연히 명예훼손죄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어떤 문제 사건 그 판례잖아요. 그다음에 3번 학교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보장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훼손했더라도 공익성 인정돼서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그랬어요. 이거 위협성 조항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번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게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표시됐더라도 모욕죄의 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맞죠? 이거 저번 시험에 나왔었죠? 그 판례잖아요. 그 관리사무소에 와가지고 나이 차먹은 게 뭔 자랑이냐 이렇게 한 거 다소 무리하지만 이것만큼은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킨다 볼 수 없어서 모욕죄 안 된다. 저번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15번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자 간수하가 일단 적법하게 거주 간수를 개시한 후에 권한을 상실하여 사업상 불법점유가 될 경우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주거나 건조물을 취입하더라도 주거취입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당연히 주거취입자가 돼버리죠. 여러분들 이거 지겹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대차 기간 경과 임차를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요. 이때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법외적인 수송정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함부로 권리시장에 또 들어가면 무단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집주인이 주거침입죄 처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 그다음에 2번 이미 수일 전에 두 번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간했던 피고인이 대문을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을 엿본 경우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도 위효지니까 당연히 주거침입 되는 거고. 3번 야 수십 번 나왔던 판례 또 냈죠. 3번 갑은 야간에 물건을 절취하게 하여 다세대에게 가스맨을 타고 올라가다가 순찰 중이던 결과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졸은 착수한 것. 틀렸죠. 아직은 착수이르지 않은 예비에 불과해 제가 안 되죠. 이거랑 비교 판례가 뭐죠? 그러나 이게 아니라 베란다에 철제난까지 올라가 유리창문 열도 시도했다면 문을 손에 댄 거니까 이건 착수. 그러나 단지 가스만 타고 올라가 뛰어내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아직 문에 손을 못 댔으니까 착수를 저는 예비에 불과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십 번 넘었는데.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퇴거요구 받고 나가면서 가재도구를 남겨뒀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는 안 돼요. 왜? 몸은 나갔으니까. 이렇게. 이건 너무 뻔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6번 사기죄. 자 1번 뭐
1번 지문은 너무나 기본 판례죠. 피해자가 법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한 사람이거나 또는 기망행위자와 공무원도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워낙 기본 판례 무조건 나오는 판례였잖아요. 갑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A가 B랑 공모를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사기쳤어요. 결론 사기죄 안 되죠. 왜 그래요? 사기가 되려면 피기망자 속은 사람은 반드시 처분행위자여야 돼요. 근데 이 회사의 처분행위자는 대표이사 A예요. 근데 얘는 속아야 돼요. 근데 얘가 안 속았잖아요. 오히려 속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없죠. 이거 무슨 죄예요? 얘와 얘가 공모해서 이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이나 회사에 손에 끼친 배임행위가 되는 건 별로라고 사기가 되지는 않죠. 급할래. 그다음에 2번. 이거는 뭐 기본 판례죠.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 목적으로 전산 난막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무자본 송금으로 거액을 입금한 거 컴퓨터상 사기죄. 3번. 기망을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을 전체로 관찰하여 그 기망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도 당연한 사기가 되고 다 기본 판례고. 4번. 이거 한 3년 전인가 경찰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또 냈네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 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편취했다면 이는 수재로 평가해야 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틀렸어요. 포괄해서 하나의 사기만 될 뿐 따로따로 사기가 되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거 뭐 한 3년 전인가도 이미 여러 경찰 시험에 나왔던 거지만 여러분 그 원래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그 15%인가요? 15%인가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죠. 전부를 보전받아요. 제가 쓴 돈 다 돌려받습니다. 국가로부터. 그러면 그때 계산서로 보내요. 하고 차량 구입비 뭐 이를테면 유세차 빌리는데 500만 원 썼고 또 뭐 전단지 만드는데 1000만 원 썼고 뭐 하는데 뭐 얼마 썼고 뭐 하는데 얼마 썼고 뭐 하는데 얼마 썼고 이거를 전부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15% 이상 득표한 사람들은 요 돈 다 돌려줍니다. 이제 선거 고용 우리나라는 선거 고용제니까. 근데 문제는 요걸 조금씩 부풀린 거예요. 이들은 500만 원이 아니라 600으로 그다음에 원래 전단지는 찍은 게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영수증을 1000으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다 계산 받았어요. 그럼 이 전체를 포괄해서 그냥 하나의 사기가 되는 거지 요거 한 개마다 따로따로 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의사가 다이라고 피부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전체는 포괄해서 하나의 사기만 되지 요거 한 개마다 사기가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그다음에 17번 방화실화죄. 자 1번. 근데 이거는 방화죄가 좀 이번엔 피곤하게 냈어요. 이렇게 좀 피곤하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먼저 1번 질문 보시면 전기 석유 난료를 켜놓은 채 귀가해서 이거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던 판례예요. 전기 석유 난료를 켜놓은 채 귀가해서 전기 석유 난료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화재 원인을 살펴볼 필요 없이 무조건 중실화죄를 인정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중실화가 되려면 요만큼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요만큼의 주의를 안 기울였을 때 중실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뒤집어 써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과실 여부를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 2번.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하면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한다. 틀렸죠? 이거 무슨 죄죠? 현주건조물 방화죄죠. 사람이 있으면 뭐든 다 현주건조물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2번 틀렸고. 3번. 이건 뭐 기본 판례죠.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 사실상 기거 지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타인의 폐가에다가 방화했어요. 그럼 이거 뭐죠? 그거 갖고 벽 조금 끄슬리고 나무 맥구리 태웠죠. 결론 무죄였죠. 무죄. 왜 그래요? 첫 번째 이거는 폐가로서 일반인이 기거지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결론 건조물이 아니었어요. 건조물이 아니니까 전부 다 제외되고 결론은 타인 소유 물건 방화죄로 갔죠. 타인 소유 물건 방화죄. 근데 타인 소유 물건 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인데 공공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미수인데 이 구체적 위험범인데도 얘는 미수를 안 뒀다고 그랬잖아요. 결론 무죄이다. 그 판례예요. 기본 판례죠. 가장 많이 나왔던 판례죠. 그 다음에 4번도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던 판례가 이번에 시험에 냈어요. 방화죄는 좀 피곤하게 냈어요. 자 유조차 운전자가
석유 구판점의 위험물 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서 유수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 주입구에서 급유수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돼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수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해설 보세요.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던 판례죠, 이 사건은. 그래서 보시면, 자, 그 뭐 소방시설의 설치나 뭐 이런 법에 따르면 유수차의 석유를 구판점의 지하 석유탱크에 공급하는 작업은 위험물 취급 주임에 참여하여 해야 되고 작업자는 그와 보완하는 지시에 감독하여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자, 유조차 운전자가 석유 구판점의 위험물 취급 주임의 지시를 받아서 이 사람은 그냥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석유 이렇게 집어넣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지시를 받아서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급유수가 탱크 주입구에서 빠지는 바람에 분출된 석유가 화기에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운전수가 위험물 취급 주임이 탱크 주입 그이 부분을 이탈했음을 보고서도 유조차 운전석에 앉아서 다른 일을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화재 발생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보조자니까 책임 그 주임이 책임자니까. 근데 이거 90년 11월 13일 판례인데요. 한 번도 우리나라에 어떤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고 웬만한 책에도 거의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18번 횡령죄. 자, 1번 기본 판례 또 나왔어요. 자, A 종친은 회장인 갑이 위조한 종친의 규약을 공탁관에게 제출한 방법으로 종친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금 보상금을 수급받아 편취했어요. 그러면 사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를 종친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중 반환을 거부했다면 갑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수급받음으로써 종친을 피해자는 사기죄가 성립했고 그 후 종친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범인이 사기친 돈을 피해자에게 안 돌려줬다고 해서 따로 횡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기만 될 뿐 자기 사기친 돈을 제가 써버렸어요. 피해자가 안 돌려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범인이 믿고 맡기는 신임관계는 위탁이 없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사기만 돼요. 그래서 아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해서 어떤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꺼내 썼어요. 그럼 이건 무슨 죄예요? 얘에 대해서 사기만 될 뿐 따로 횡령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공탁권을 기망해서 돈을 출금하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종친에게 안 돌려줬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안 돌렸더라도 따로 종친에 대해서 횡령이 되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사기친 돈을 피해자가 안 돌려줬다고 해서 따로 횡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기만 될 뿐이죠. 이게 두 개 다 나왔네요, 판례가. 그 다음에 이번 판례. 얘는 수업 시간에는 하지만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었죠. 다만 수업 시간에는 항상 하는 판례였죠. 리베이트. 여러분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지만 갑이라는 제약회사가 병원에다가 약을 공급해요. 근데 뒷돈을 주죠. 리베이트를 주죠. 뭐 기부금 이름으로 약값에 한 10%를 줘요. 리베이트를 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제약회사가 뭐 그 의약 분업할 때 결사 반대했던 이유가 병원 애들이 이 돈 못 받으니까 못하게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 어느 병원 다 해요. 어느 약국도 다 하고 있어요. 이제 너무 관행이라고 국가가 이건 불법은 맞아요. 갖고 처벌 대상이 돼요. 너무 많이 하니까 단속도 안 하고 있죠. 이제 근데 그 직원 A가 병원을 대신해서 제약회사로부터 이 리베이트를 받아서 보관하다가 써버렸어요. 자, 이게 횡령이 될 수 있는 건데 판례 된다죠. 왜냐면 이 리베이트는 처벌 대상은 되지만 우리나라 모든 병원이 하는 거예요. 이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니까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횡령이 된다는 그 판례예요. 이렇게. 이건 맞아요. 그러면 3번은 중과생략 등기, 그러니까 중과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뭐 이거는 여기서 넘어갈게요. 어차피 처음 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니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팔아먹어도 횡령죄 안 되잖아요. 그 판례를 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그 다른 사람의 그래서 답은 3번이 근데 3번이 횡령죄를 아 이거는 그걸 낸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보시라고 그랬죠. 솔직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수업 시간에도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A가 B한테 명의신탁을 했어요. 근데 땅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요만큼이 국가에 수용돼 가지고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럼 그 돈 누구 거? 신탁자 거예요. 근데 B가 안 주고 써버리면 횡령. 근데 나머지 땅도 안 돌려주면 이만큼의 추가 피해가 또 있잖아요. 그럼 또다시 횡령이 돼서 이들 간의 관계는 실체학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이 경우 따로 횡령죄가 안 된다 해갖고 트집문 낸 거예요. 근데 이 판례는 폐기됐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 둘 사이의 명의신탁이 중과상속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횡령이 안 되고 이것도 횡령이 안 돼요. 둘 다 횡령이 안 되는 걸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좀 지문이 오해 소지가 있게 돼 있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줄에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대한 불가벌 사후행위로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미 성립한 횡령죄 안 돼요. 이 횡령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이것도 횡령 안 되고 이것도 횡령 안 돼.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안 되는 거. 이렇게. 다만 이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란 말이 없으면 따로 횡령죄가 성립해 실적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가서 할 때 하실 거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불법 영득 의사를 표현한 행위로서 사법상 담보 제공 행위가 무효이거나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된지와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건 뭐 맞는 말이죠. 네. 그다음에 19번. 자, 기억번 지문.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수업시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 판례는 여러분 갑이란 여자와 을이란 남자가 서로 동거를 했어요. 하고 남자가 동거 기념으로 자동차를 사가지고 여자한테 줬어요. 타라. 다만 등록은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그럼 이것도 명의신탁이죠.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을 거 아니 저기 갑 거 외부적으로만 등록자인 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둘이가 헤어지기로 한 거예요. 하고 이제 뭐 위자료나 재산 분할 명목으로 을이 이 여자한테 차를 증여했어요. 너 가져라 한 거예요. 다만 명의는 여전히 자기 앞으로 놔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차가 필요하니까 이 차를 가져왔어요. 무슨 죄요? 첫 번째 이 둘 사이에서는 이 차는 누 거예요? 갑 거예요. 갑고 얘는 누구한테 소유자? 갑을 지한 모든 사람에게 소유자. 그러나 갑과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 거니까 타인 소유고 얘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타인 점유예요. 이걸 가져온 을은 무슨 죄예요? 절도라고 그랬죠. 그 판례. 그래서 1번 맞는지 기억법 맞는 질문이고요. 니은번 절도 범인이 일단 체포됐지만 아직 신병 확보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에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 기회에 체포면담 목적으로 폭행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강도상해죄 맞죠? 여러분 그 판례. 그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물건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경비원한테 끌려가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소지품을 조사받던 중에 보니까 경비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경비원을 두드려 패갖고 상처 입혔죠. 그러면 아직은 체포는 됐지만 신병 확보가 확실하다 볼 수 없는 단계니까 아직은 절도 기회예요. 그러니까 절도 기회에 사람을 때는 거니까 준강도고 다쳤으니까 강도상했지. 그 판례. 3번 디귿번 피고인이 부동산에 가야 돼 그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신탁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A은행에 알리지 않은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A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해설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해설 보시면 디귿번 어떤 법률행위라는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범상집이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의 고지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따라서 그 죽어놓은 거 갑과 신탁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A은행에 알리지 않아서 않은 채 이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A은행으로 대출받았다 하더라도 피해보는 사람 없어요. 은행은 어차피 돈 받는 데 문제 없거든요. 이건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A은행이라 했지 안 된다는 판례인데 이것도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던 판례인데 냈죠. 그 다음에 리을번 자, 그 A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허위 작성된 물품 공급 계약서에 따른 공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완료했음을 전제로 B회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이 물품 계약서를 제출했다가 그 소송을 취하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허위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비록 취하했더라도 이건 사기 미수가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갑을이 공모하여 갑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적금 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병에게 양도하고 정이 병에 속아서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갑을이 인출한 경우 갑을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이상 병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틀렸죠? 여러분 이거는 워낙 중요한 판례로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하실 거지만 자 맛보기로만 하면 여러분 갑과 을이 병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얘와 얘가 공모를 해갖고 얘한테 통장을 빌려줬어요. 갖고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정한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얘가 보이스피싱 사기꾼이거든요. 그럼 보이스피싱을 해서 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통장 좀 빌려달라 하니까 얘네들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얘가 어디다 쓴지 몰랐어요. 모르고 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얘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갖고 얘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이 통장에 돈을 꺼낸 거예요. 이때는 두 개로 나눠야죠. 첫 번째, 이 갑과 을이 사기죄의 방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이가 알았어요. 사실은 얘가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걸 알면서도 통장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기 방조가 돼요. 그러면 이 통장에 돈을 꺼내 이 통장에 돈을 얘네들이 꺼내 쓴 행위는 횡령죄는 안 돼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기꾼이 피해자의 돈을 제가 썼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사기꾼이 된 거잖아요. 사기죄가 됐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기방조만 될 뿐 이 돈을 꺼내 썼더라도 얘에 대해서 횡령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사기방조가 안 될 때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은 몰랐어요. 정이 보이스피싱 아니, 병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사기방조 안 돼요. 그럼 이때는 횡령죄가 돼요. 횡령죄가 돼요. 원래 여러분 통장에 누가 돈을 잘못 입금해서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함부로 꺼냈으면 이건 피해자에 따로 횡령죄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얘가 사기 방조가 되면 횡령은 안 돼요. 그러나 사기 방조가 안 되면 횡령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거 안 된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횡령죄가 돼야 되죠. 이렇게 이것도 아 근데 한 번 더 꿨어요? 한 번 더 꿨어요? 한 번 더 꿨어요 이거? 아, 이것도 수업할 때 한 번 문풀반 할 때 했었는데 다른 시험에 이걸 이렇게 됐는데 이번 우리 시험도 이렇게 됐네요. 자 횡령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누구에 대한 횡령이라고 그랬죠? 병이 아니라 정에 대한 횡령죄죠. 정에 대한 횡령죄. 예? 근데 병에 대한 횡령죄 그랬잖아요. 틀렸죠. 정에 대한 횡령죄. 참고로 근데 이거 얼마 전에 다른 시험에 이거 냈었죠. 하고 여러분 문풀반 할 때도 강조했잖아요. 얘에 대한 횡령이 아니라 얘에 대한 횡령이다.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시험을 낸 적이 있으니까 조심을 했는데 우리 시험도 이번에 그렇게 됐네요. 이게. 예?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아까 이 맨 마지막 지문 같은 거 딴 시험이 최근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그 문제를 안 풀어보고 들어갔으면 깜빡하고 아 얘네들이 사기방조 안 되네? 그러면 횡령되네? 맞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얘가 아니라 얘에 대한 횡령죄였죠. 네? 자 마지막 20번 근데 여러분 이번 시험에 또 문제 특이한 게 사회적 법익은 시험 문제를 방어죄 한 문제밖에 안 냈죠. 그리고 항상 시험 나오는 문서죄나 이런 데는 내지도 않고 방어죄 한 문제만 냈어요. 그러다가 국가적 법익도 20번 한 문제밖에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황당한 게 강론에서 개인적 법익만 내고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합쳐갖고 두 문제밖에 안 냈어요. 사회적 법익에서 방어죄 하나, 국가적 법익에서 요 하나, 딱 두 개밖에 안 냈어요. 거의 압도적으로 개인적 법익만 낸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20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성립하며 직무집행 의사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직무집행이 위협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틀렸어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는 적법 위법은 묻지 않죠. 그다음에 2번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 책임자의 잠정적 판단 등 수사팀 내부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했다면 당연히 이건 공무상 빈도죄가 되고, 3번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 요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죠. 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뇌물약속죄 따로, 뇌물약속과 수수가 시간으로 연속돼 있다 하더라도 뇌물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왜 그래요? 뇌물수죄가 되려면 현재 공무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 이것도 뭐 워낙 많이 했던 거잖아요. 어떤 애가 뇌물을 약속하고 수수했어요. 그러면 약속죄와 수수죄는 포괄해서 그냥 하나의 수수죄로 처벌해요. 다만 그건 전제가 이때도 공무원, 이때도 공무원이어야 돼요. 왜냐면 뇌물수수가 되려면 현재 공무원이 수수할 때만이거든요. 근데 약속할 때는 공무원인데 수수할 때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퇴직한 다음에 받았어요. 그럼 이건 무슨 죄예요? 뇌물수수죄가 되는 게 아니라 뇌물약속죄 따로. 그 다음에 무슨 죄죠? 사표 낸 다음에 돈 받는 거. 사후수뢰죄. 사후수뢰죄 따로의 실책기함이 되는 것이지 포괄해서 수수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답은 1번.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2, 3, 4가 뭐 기본 풀이였으니까. 제가 해설될 때랑 문제를 풀 지금 해설을 해드리면서 느낀 건데 조금 조정을 할 필요 있네요. 난이도가 중중이 아니라 중상 정도는 되네요. 그게 뭐냐면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중상이나 상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쉽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그 안 봤던 지문,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판례나 그것도 뭐 한 20년 전, 30년 전 나왔는데 어디 교과서도 없고 뭐 별로 나오지도 없는 이런 지문도 몇 개 있었고 해서 그랬던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점수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점수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답은 빤히, 다른 질문들은 좀 피곤한데 그 답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공부 좀 어정쩡하게 하신 분들 반도 못 맞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또 하나 논점은 결론은 맞는데 약간 꽈돋는 거. 아까 이 경우에는 횡령죄 된다. 이거는 솔직히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주 기본 판례고 중요 판례예요. 누구나 예상하는 판례거든요. 근데 얘가 아니라 예에 대한 횡령인데 예에 대한 횡령죄 이런 식의 질문들이나 아까 소송 비용을 편취하겠다는 사람 별표 무한대 판례잖아요. 근데 그 판례도 불능범이다라고 해서 결론은 맞는데 중간을 바꿨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의 질문이 몇 개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신 분들, 여러분 같은 분들 아직 공부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뭐 기출 문제나 이런 걸 많이 안 풀어보고 문풀반나 이런 걸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꽤 많이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난이도는 중중은 아니고 중상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어려워서 손을 못 댈 거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공부 좀 많이 하셨으면 우리 수업 시간에 다 강조하고 들었던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못 봤던 질문이 있어도 답은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는 잘 나왔었어야 돼요. 이제 다만 그 정도가 안 되는 분들은 오히려 우수수도 밑으로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난이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정도 문제 나왔으면요 다음 시험에는 이것보다 훨씬 쉽게 내요. 이 정도면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게다가 올해 아시다시피 뉴스에 나왔잖아요. 국사 시험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다음 시험은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원래 이런 게 있거든요. 출제자들이 우리 시험 문제가 그거랑 똑같아요.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파농사가 풍년이에요. 아까 팥값이 폭락해요.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아무도 파농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는 팥값이 막 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또 모든 사람이 파농사를 쳐요. 하고 또 파가 너무 넘쳐가지고 폭락하고. 그러면 이럴 때 나는 따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돼요. 다 똑같이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하고 들쑥날쑥하는데 난이도도 그래요. 이번에 너무 높았어요. 그러면 그 시험 출제자에게 당국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번 회차는 너무 심했으니까 이번 난이도 조정을 조금만 해달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조금이란 말을 몰라요. 그게 확 낮아져요. 이렇게. 그러다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거 개나소나 다 100점 이런, 특히 재작년인가는
계산서는 다 100점이었거든요. 한 두세 달 공부하고 한 사람도 형법 100점 맞고 그랬거든요. 그냥 너무 기본 판례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갖고 그 다음 시험 때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난이도가. 우리 시험은 이 적당히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에 합격할 정도가 아니었다면 올해 다음 시험 때는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는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되 결론은 낸 데서 내요. 또 이것도 우리 강조하는 데 나오고 나온 데서 나오고 나오는 거 나오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다만 이번 시험처럼 조금 의외타, 불의타가 조금 있어요. 못 봤던 판례나 이런 걸 몇 개를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만 유추하면 풀 수 있고, 특히 이런 파트도 이번 시험에서는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던 질문들을 많이 냈어요. 그렇지만 이런 파트는 한 번 이해하고 있으면 답은 빨리 볼 수 있는 시험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례는 배울 땐 쉽지만 이렇게 못 봤던 판례 나오면 피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파트는 한 번만 딱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 어떻게 꽈서 내더라도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히려 어렵지 않아서 나중에 오히려 이론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체감상으로는 조금 피곤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수업을 어느 정도 한 2, 3회독 이상 해서가지고 강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에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거 없고 다 알아듣겠고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겠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과서보다는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런 것도 익숙하면 다음 시험에서 또 나오고, 특히 우리 시험 보신 것처럼 기출문제 최근에 나왔던 거에 그대로 또 베끼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